으쨔 쓰자 먹자 암소 미 으쨔 암소 음메. 아 이 노래지. 자 다 같이 네. 됐습니다. 그 부분 아니네. 주세요. 그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심한 노래 처음이죠. 이건 좀 도가 지나치는데. 이게 말이야? 말은 옆에 있어요. 이게 말이야? 자 먼저 재정 씨 첫 박스 오픈. 아 맞아요. 야 이게 뭔가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와주세요. 아 그렇죠. 자 놀부 장동민 오픈. 아, 드그닥닥, 드그닥닥. 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서 그랬나? 아니, 아니, 진짜 웃길러 쓴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뭐 그런 거, 싸바, 싸바 이런 것처럼. 말이 아니고, 이건 말이 그래. 아니고. 아니, 저렇게 들릴 수 있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느끼는 거지. 오픈! 나보다 작다 이거다. 나보다 작다 이거다. 이거 다. 야, 이거 다. 이거는 너무 저기 메시지 아니에요? 아니 무슨 가사가 무너체예요. 그러니까 드그닥닥 드그닥닥이 뭔지 나 저는 난도로 미도 자신 있어. 날 믿어요. 드그닥닥이랑 비슷하네. 맞아. 나도 나그라 득딱 이거죠. 나도로 미도 이렇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지. 그래 내가 이상하게 들은 게 아니라니까. 자, 자신 있어도 맞아요. 그래요? 자 우리 곰. 곰. 어우 무서워. 자 해리의 바스판 오픈. 누구보다 내가 자신 있어. 많은 거를 잃어요. 아니 문맥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죠. 문맥적으로. 문맥은 휴게소고요. 문맥은 휴게소입니다. 맞은 거 아니에요. 아직 문맥이 아니에요. 넌 심호흡하고 얘기해. 알겠죠? 과잉 의욕의 끝이야. 결핍이 자산인 아이예요. 자 이제 새신랑 동현. 아,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바스판 오픈! 너희 아니 요거죠. 난 너를 믿어요. 아 요거죠. 뭐죠? 고조 나는 너를 믿어요. 야 최초로 연변말이 나왔습니다. 일본 노래 아니냐? 너니 나니 요거죠. 아 일본 말이야. 자, 지금 여러 가지 나란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 안 나온 단어를 하나 들어가지고 자신 있어. 오제비. 그대를 들었거든요. 그대 자신 누구 들었어요? 어? 그대 저 그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필요 없어? 아 이거 잘못 들었나 보다. 해리한테 왜 그래? 해리 더 심어주잖아요. 아 내가 노력하는 걸 너 모르네. 한기범의 한 해부터. 누구보다 멋진 그댈 보면 마음이 떨려. 누구보다 멋진? 누구보다 멋진? 누구보다 멋진? 이런 식으로 들어. 약간 해리랑 비트가 그래. 비슷하네. 나도 나보다라고 했는데 보다가 있구나. 어? 나도 니은 들어갔어요. 니에 니은 많이도 들어갔다. 그건 고조 빼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의욕은 대단하다. 싫어? 니은 싫어? 에이스 키! 나 들었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누구보다 난 더 자신 있어. 나만을 믿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 글자가 많지 않은데 바다 누나가 간드러지게 불러서 맞아. 믿어요. 그런 식으로 믿어요. 풀었다. 거의 비슷하네. 누구보다 믿어요. 가장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의 원샷을 강력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준비하세요. 자, 원샷 보여 주세요. 퀴어. 아 진짜 기대했는데 이번에는. 아, 왕토 퀴의 귀한. 거북이 안에 나가리. 나가리. 앞으로 나가리. 앞으로 나가리. 아 나가리. 아 다리가 빠졌어요. 간단히 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해리 씨, 해리 씨와 완전히 박빙이었던. 그러니까 내가 그래? 어흥 계속했는데 그래가지고. 해리가 뭐야? 해리가 뭐야? 누구보다 내가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많은 거를 잃어요인데 그 노래 가사 전체적인 내용이 뭔 줄 알아요? 뭔데요? 알려
어? 제가 알려드릴 건데. 어? 알아요? 아니 내가 물었잖아. 아니야가. 저기 아니야고. 아니야고. 알려줘요. 아니, 예. 장동민 씨 알려주세요. 아니, 여기서. 아 알려줘요? 예. 멜로디가 독특하네요. 예. 아, 일단은 알아요? 글자 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자 수 18입니다. 저렇게 많어? 동민 씨. 누구보다 난 더 자신 있어. 그게 가장 적은 숫자예요. 하나. 그거 아니야? 아니 다 틀렸는데 지금. 근데 이러요를보다는 나는 믿어요를 들었어. 근데 믿어요는 확실해. 나도 확실해. 지금 남자한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뭘 이러요를 만들어갔어. 이런 거 아니야? 어? 어 이거 아니야? 오 깜짝이야. 네, 오야 오랜만에 나왔네 키 이거. 어. 이거 아니야? 아 근데 이 가사 내용에서 네. 여자가 지금 굉장히 자신 있고 난 너한테 진짜 지금 막 미쳐 있어라고. 그렇지 막 감정이 자신의 폭발했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누가 저런 얘기를 한 거를 그런 말을 나는 믿어요라는 게 아니고 자신을 믿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뭘 믿어요? 그러면 시끄럽고 그냥 믿어요 이렇게 뭐 그냥 시끄럽고 그냥 다른 믿어요. 사람들이 아닌 나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 나만큼은 나를 믿는다. 네. 나만큼은 날 믿어요. 그런 말은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글자 맞춰서 가자.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재정 씨, 네, 한번 가보죠. 네, 정답전으로. 요거 정답 터지면 다 먹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맞았으면 좋겠다. 아, 이거 맞으면 1라운드 바로 먹는 거죠? 맞을 수 있지. 불러 주세요. 누구보다 난 더 자신 있어. 나만은 나를 믿어요. 아, 역시. 아, 실패. 이렇게 준다는 거 깜빡이죠. 오늘 공개합니다. 전체 띄어쓰기 한 글자 연속 쳐서 오답 수. 잠깐만, 이거 근데 게스트 우대로 동민이 형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장지니어스가 힌트 하나 골라주세요. 물어보지 말고 감 오는 대로 하나만 찍어. 연속 초성? 초성이 난 것 같은데? 오답수는 몇 글자가 틀렸다라는 거 얘기를. 그렇죠. 재정아 너는? 오답수를 보고 싶긴 했어요. 오답수를 보고 싶다. 근데 이게 야, 뭐가 틀렸는지 어떻게 하냐. 앞에는 확신하고 밑에서 오답수에 좀 나오지 않을까. 믿어요나 뭐 이런 건 이것까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재정아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오답수로 가끔 굉장히 네, 득봤을 때 득볼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을. 띄어쓰기 와야죠. 띄어쓰기. 띄어쓰기? 야 나는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왜 불렀냐. 에이. 갑자기야. 그래도. 아 나는 왜 불렀냐고 이럴 거면. 아니 하려도 마시고요. 여기 실력자분들이 계시니까 띄어쓰기. 네, 실력자 하세요 진짜. 좋아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 자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누구보다 난 더 자신 있어. 그래 그러면은 우회 거는 맞네. 네. 우회 거는 정확하게 많고. 난 더 자신 있어. 네. 믿어요는 맞아요. 믿어요는 맞아요. 야, 붐이 많이 쓰는 거 뭐 있어? 아니 제가 자주 쓰는 거 다 얘기할게요. 뽕디스파리. It's getting right. It's got to get it wicked. 이것도 자주 쓰고. Shake it. It's bong the screw. What is gonna work in the body and body? Let's go party. Let's go party. 이 얘기를 할 때 이 영어를 쓸 때 뭔가 제스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랑 이런 제스처랑 하면은 딱 맞아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도 쓰고. 왜 이렇게도 쓰고. 뭐 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 뭔가 예를 들어서 풀리지? 붐이에요. 이거 아니야 혹시? 붐? 아, 말도 안 돼. 오늘 썼어요? 다들 쓰지 않았을까요?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5, 6 아니면 11, 12, 13 중에 영어가 있다는 거죠. 아. 누구보다 나? 와우 아니야? 베리, 베리, 베리. 럽, 럽. 형 돌아갈 것 같은데 누구보다 럽, 럽. 누구보다 로또 자신 있어는 로또. 아니겠지? 누구보다 쉐키 아닐까요? 뭐. What the? 왔다는 너무하지 않아? 왔다. 테이크 뭐. 라이크 아니야 라이크 그러면? Why not? 아 저 뭐 여기 있는 거? 여기 뭐 여기가 That's all right. 이건 That's all right. 이거는 제 이름. 뭐 That's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나를 믿어요? All right. 와 진짜 어렵다. 아 오늘 힘들다. 오히려 이렇게 길게 털어놨는 게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어. 그냥 풀어가는 게 낫지, 차라리. 바꿔주는 거. 양이 많아져. 알잖아요. 양이 많아져. 풀려서 1라운드처럼 먹으면 돼. 계속 있어, 그냥 이렇게. 뭘로 해요? 영어 뭘로 해요? 아니,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온라인 나를 믿어요? 응. 어쩔 수 없다, 근데. 아,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지금 바스판이 완성됐습니다. 갑니까?
갑시다. 갑시다. 누구보다 더 자신 있어. Alright, 날 믿어요. 자, 과연 기적처럼 정답을 맞힐지. 영어가 올라이. 오. 실패. 아, 오늘 힘들다. 실패. 아, 온수 다 들었어. 아니 지금 강냉이를 횟수를 하네요. 어디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앞글자 봐야지. 뭐. 봐야지. 크미랑 너를 보는 것 같아. 초성으로? 초성으로. 앞에 두 글자를 세 글자에서 앞에 두 글자를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영감님. 많이 건졌네. 11, 12를 보는 게 낫잖아요. 초성은? 아니 나는 13. 13, 14. 14를 보자는 거지. 다수 결합시다. 보세요. 그래. 네. 네. 먼저 장동민 씨 11, 12를 보자. 그래. 흔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세 분. 나도. 네 분. 네 분. 자 나머지는 키예요. 자 13, 14가 보자. 13, 14가 키일 수도 있어. 둘, 셋. 다른 의견 있을 수 있어. 어. 이렇게 되면 다수 결론은 피해 의견이 높지요. 13, 14 볼게요, 저희. 이렇게 텃세를 부리나?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어디가 지금 영어인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영어인지 모르는데 그거 한 글자 초성을 보고 영어라고 야, 이건 영어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진이 형 말이 맞을지. 잠깐만, 11, 12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 11, 12가 나올 수도 있어요. 11, 12가 낫다니까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게 영어 있는 거 얘기 좀 해주지. 11, 11, 12. 11, 12 다시 한 번. 저도 11, 12. 손 드세요, 11, 12. 거봐. 역시 의식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되면 가만수가 나왔어요. 11, 12. 11, 12. 보여주세요. 미움. 메이크?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되죠, 그러면. 네. 미안하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나를 믿어요. 어? 야, 마이갓 아니야? 마이갓? 그냥? 마이갓? 마이갓. 마이갓. 마이 띄우고 가시죠.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 미쳐가게 사과를 하시네. 이게 영어가 아니면 또 난감하네. 일단 들어봅시다. 아, 이게 더 어려졌네. 뮤직 듣자 쓰자 빨리 먹자. 으쨔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야 이거. 즐기기라 나한테 안 이거 못 들었어 우리. 네, 저도 못 들었어요. 이거 진짜. 아, 안 돼. 저희 옹치미 치워주세요. 안 먹을게요. 야, 안 들려요 아예. 마이크인가 보다. 그래, 나도 마이크처럼. 왜냐면 분마잖아요. 어? 분마이크. 아, 마이크인가 보다. 마임? 마임? 마이크. 자, 포즈에는 마이크. 집중하지 마시고. 지혜가 영어 아니에요? 전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전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마음이라고 들었다고? 네. 어? 마음이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마음은 한글이고 그 뒤에 두 글자가 영어 같아요. 아. 마음 뭐? 아, 영어가 띵띵? 잠깐만. 그럼 분포카 서비스가 있으니까 일단 해리가 써봐. 마음을 열고 믿어요 이런 거 아니야? 마음을 열고 믿어요. 열고가 영어 아니야? 오픈? 자, 해리 바스판. 오픈! 오픈! 어? 오픈? 어? 야, 오픈? 오픈? 어? 오픈? 오픈? 맞네. 마음으로 오픈이에요. 오픈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오픈 이렇게 해서 잘 안 들릴 수 있어. 오픈. 일단은 이걸로 그러면 분카 해봐요. 응, 해보자. 그래. 네. 그러면 분카 서비스는 유료화됐습니다. 네. 재정아 개인기. 저 뭐 성대모사. 그래. 성대모사 봤죠? 누구요? 성대모사 잘해요 얘. 성시경 선배님 성대모사했습니다. 아 그래. 성시경 씨. 네. 들어볼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젠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 야, 시경아, 깜짝 놀랐다. 혜정아, 하나 더. 하나 더? 또 하나 더. 79%. 79%. 김영철 형님. 79%. 김영철. 아! 비슷해 보다.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성호. 분이 아니네. 마음 맞네. 마음 맞네.
마음 을도 맞는 거야? 을자도? 끼가 길은 거 봐서는 마음은 맞는데 그래 얘기는 을오픈이 틀린 것 같아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아까 막 얘기하는데도 정답이 나왔었죠. 나왔었죠. 네, 나왔었고. 쳐버리겠다. 이러면 더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어, 1회 찍는 것 같아, 1회. 그리고 이 안에도 그 단어가 있는 것 같고 뭐. 붐? 여러 가지들이 붐이야? 있습니다. 예. 진짜 마음을 붐 뭐라 그래? 마음. 붐붐? 붐붐? 아까 붐 우리 얘기하지 않았어? 했죠. 많이 했죠. 근데 붐 한자밖에 안 돼, 한 글자밖에. 마음을 붐붐 믿어. 마음의 붐업. 그건 제 1집 노래예요. 고맙습니다. 예. 붐업 다음에 질러야. 아우. 키가 매니아네. 매니아라고? 아, 붐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 하나만 해보면 안 돼요, 진짜? 말이 되는 걸로? 진짜 당연히 마음에... 1분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1분만 진짜 영어 다. 네, 여기 한번 찾아봐요. 어? 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좀 이 안에 있어요? 네.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자, 안 돼요. 제작진 앞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안에 있어요? 아, 그거 안 돼요. 커피, 도레미. 마음의 해리, 마음의 과일. People, good beer, drink. 어디 있어? 저 건달이에요. 왜 그래? 거슬러, 거슬러. 어디 있어? 아니 왜 동물들이 이렇게 거슬러? 잠깐 관리인 이거 뭐, 왜 동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동물농장 아저씨 지금 내려놨어요. 아 돌아버리겠다. 야 먹지 말자. 야 붐붐 하자 붐붐. 자 대지 씨. 이거 잘 안 맡겨. 우리 자, 그냥 안 됩니다. 우리 그냥, 그냥 빨리 하자. 아유, 그래. 야, 그래 그래 너무 길게. 너무 붐붐 하자 붐붐. 그래 붐붐해. 너무 붐붐 하자 붐붐. 그래 붐붐해. 어 왔어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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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기다렸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안 된 거. 왜? 아니 그냥 해봐요. 뭔데? 뭔데? 다 던져줘야지. 아니 뭐 부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부위. 뭐야? 부위요? 야, 혜리야. 야. 컨디션 안 좋을 때 서로 건들지 말자. 나도 지금 좋아서 앉아 있는 거 아니오? 어? 나 퀴즈 풀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난 먹으러 온 사람이야. 혜리 씨. 부위 너무하잖아, 형. 나 너무 졸려, 지금. 뭐, 뭐 먹으니까. 어? 부위? 마음의 부위 믿어. 아, 그게 뭐예요? 그 내가 죄송하다고 했냐, 안 했냐? 내가 여기 나갔는데, 내가 여기 나갔다. 어, 아닌 것 같은데 갔잖아. 자자자 갑시다. 다음 문제도 있어요. 아, 진짜 이대로 가요. 차라리 할 거면 붐붐으로 하자 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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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붐붐. 정답 불러주세요. 클론 아니야 클론. 내가 따다 자신 있어. 마음에 붐붐 믿어요. 야 근데 붐이 우리가 왜 나온 거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 있다고 하니까. 자 과연 결과는? 정확히 나 들었어 해서 키와 싸웠던 게 믿어요와 잃어였어요. 봐봐, 오빠 믿어요라며. 야, 더더 내가 했다. 난 거라고 했잖아. 더더 내가 했어. 싸우지 마라, 야, 얘들아. 그렇지. 믿어요라며. 내가 오빠랑 나랑 속상했지. 제육볶음 하나 시켜줄게. 제육볶음이라니 저 오빠 돼지인데 제육볶음 시키면 뭐냐. 돼지가 돼지 먹는 것도 그렇지 않냐. 의심을 안 했네, 의심을. 아, 붐 밀어요, 밀어요, 보여요. 아니, 붐 밀어요, 밀어요라.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야,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오늘.